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비스트워즈에서 제네레이션 라인으로 나왔던 이제 30주년 레트랩입니다. 비스트 모드는 이렇게 G 모양이고요. 맥시멀. 일단 마스터피스는 아니기 때문에 박스는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박스 뒷면에도 이렇게 로봇 모드, 비스트 모드, 그리고 뭐 스트렝스, 뭐 능력치들이 적혀 있는 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뭐 하스브로 라고 적혀 있고요.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는 양옆에 요 사이드를 뜯으셔 가지고 열수 있고요. 아무래도 박스 보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붙어서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보시면 제네레이션 트랜스포머 IDW 코믹북 같은 건가 봐요. 이렇게 코믹북이 들어가 있고요.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비스트워즈 시즌 1에서 나왔던 조형인 이제 레트랩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작중에서 재간둥이 역할을 맡았던 이제 레트랩의 조형이 나옵니다. 일단 조형 자체는 마스터피스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조형 중에선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작중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 쥐머리를 비스트 모드 시에 그대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 모드 시엔 쥐머리가 너무 크지 않나 싶고요. 머리, 이 헤드 조형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못생기게 잘 나왔어요. 원래 못생겼어요. 원래 못생겼고,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팔은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팔꿈치는 요 정도. 아, 이 팔꿈치 가동이 조금 아쉬워요. 팔꿈치 가동이 요 정도. 옆으로는 요 정도 뻗을 수 있고요. 이 손가락은 가동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손목도 가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은 이렇게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일자. 그리고 앞에 뒤로 요 정도로 해주실 수 있고, 발도 이렇게 무릎도 굽혀주실 수 있고, 앞으로도 역관절로 굽혀주실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 발가락 관절 없고요. 아무래도 뭐 마스터피스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 아니면, 뭐이 정도로도 되게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좀 꼬리가 보이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도색도 괜찮고요. 이런 털 표현해 준 게, 오히려 옛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플라 재질도 짱짱하고요. 그리고 이건 동봉되어 있는 총인데 이렇게 일자로 총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 한번 빼시면 이런 식으로 쌍권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쌍권총을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옵티머스 프라이멀 마스터피스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작중에서는 정말 대장 같지 않지만 되게 레트랩이 덤벼요. 덤벼서 좀막 무비에서 나오던 그런 대장 옵티머스랑은 다른 그런 듯한 느낌의 옵티머스 프라이멀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이게 MP34 마스터피스 치토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처음에는 치토가 되게 말썽 부리고 사고치고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레트랩이랑 다이노봇의 케미에 밀려서 치토가 점점 더 이상한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그런 치토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번엔 제네레이션 레트랩의 변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기는 빼주시고요. 무기도 비스트 모드 시에 수납이 가능하니까 미리 이렇게 껴서 총한 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올려줍니다. 머리 올려주시고 여기 팔꿈치 위로 솟아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팔쭉 펴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 부품 부분이 같이 딸려 오실 거예요. 이렇게 같이 딸려 오고, 이런데 맥시멀 마크도 되게 잘 해줬네요. 이렇게 돌리셔서 조인트 구멍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팔을 여시면 이렇게 팔을 여실 수가 있어요. 여시면 뒤에서 밀어서 이렇게 레트랩이 자주 쓰던 폭탄도 이렇게 기믹으로 넣어줬습니다.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비스트 모드 시에 다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살짝 뒤로 빼주시고 이 종아리 부분이랑 다리 빼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접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동일하게 여기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에서 이 옆에 부분 이렇게 빼실 수 있거든요. 빼셔서 이렇게 뒷다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뒷다리 부분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빼셔서 다리 안쪽 부분까지 조금 당겨와 주시고요. 이제 이 팔은 요 위에 아까 같이 딸려 있던 부품들이 한 번 더 접히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접힐 수 있게 접어 줍니다.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리 위로 팔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등 한번 열어 주시고, 여기 뒤에 힌지 부분 내려 주시면서 이렇게 다리 여기 아까 벌린 부분 요 사이로 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맞춰 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맞춰 주시면서 집어 넣어 주셔야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거는 해보시면서 아마 그 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팔 있는 부분 내려 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부분, 아까 팔 조인트 구멍 있는 부분에 껴 주시면서 이런데 조인트 다 맞게 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면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중인지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내려 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끼시면서 여기 뒤에 엉덩이 부분 조인트도 딱 껴주시고, 다리 가려주실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좀 빼주고 다리 펴주시고요. 펴주고, 이런 이제 나머지 목 부분이나 이런 뭐 좀 벌어지는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서, 그리고 무기 누즈 여기 안쪽에 구멍에 손잡이 넣어 주시면서 껴주시면 비스트 모드 시에 무기 수납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차 정리해 주시고 입 조금 벌려 주시고 해주시면 비스트워즈 시즌 1부터 나왔던 맥시멀의 재간둥이 레트랩이 완성이 됩니다. 레트랩의 비스트 모드가 이런 식으로 G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털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리얼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어요. 비스트워즈 제품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하스브로 제품이기 때문에 검은색 눈인데 아마 타카라제는 빨간 눈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배면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쥐 모양, 그리고 이게 꼬리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이노보, 그리고 라이녹스, 그리고 레트랩의 비스트 모드 크기 고증입니다. 그래서 뭐 크기 고증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코뿔소만한 쥐가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작중에서의 비율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네레이션 레트랩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